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같이 찾기로 확보해보고 기마디 기마디 거기니까 나랑 왔을 때 면봉을 놓고 정형으로 넣어볼게요. 일단 면봉까지 놓고 상이 나오셨다. 일단 귀마까지 올려보겠습니다. 호수니까 귀마까지 올려주고 이게 지금 조를 열고 뭐 상이 나오고 이런 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뒀기 때문에 포를 이렇게 넘겨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포를 넘겨두고 장군 보름에 이 포를 넘기고요. 요렇게 합병을 해주고 이제 이 포를 넘겨가지고 이제 대차를 붙이면서 둘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살 올려가지고 뭐 대차를 붙이는 그런 수도 둘 수가 있고. 살 올리셨는데 일단 그냥 병 띄워가지고 상 진출하겠습니다. 상까지 진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포가 있으니까 대차를 빠르게 붙이면서 두도록 할게요. 대차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양사등했는데 이거는 대차를 붙이면 먹고 차가 또 돌겠다 그런 느낌이네요. 요 사도 한번 올려줄게요. 대차를 붙이고 난 뒤에 먹고 이제 이렇게 기포로 배치를 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양차 합세하고 있다니까 대차를 하면 되고요. 먹으면 먹고 이제 차가 반대로 돌면은 이 포를 이렇게 이제 기포로 배치를 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아까 전에는 이제 장고 불렀기 때문에 한번 받아주면 되고 여기는 뭐별 수가 없죠. 공을 틀어서 수비를 먼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중앙으로 상도 나가고 먹었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고 일단 약화시키겠다 그런 의도인가요? 먹으면 되죠. 먹으면 되고 이것도 좀 실수가 아닌가 싶은데 차가 이제 병을 먹으면은 상으로 이제 졸 때리면서 마로 차를 걸거든요. 차가 선수로 걸리죠. 여기를 먹어봅시다. 마로 먹으면은 마가 차를 먹기 때문에 차 걸려가지고 뭐요 자리 가더라도 상이 요렇게 돌아오면 되거든요. 차가 요 자리 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상이 원위치 하면 먹겠다 그런 수도 둘수 있는데 요렇게 오면 되죠. 요렇게 오면 될것 같아가지고 맥을 막으셨는데 다시 돌아오면 되고 다시 달라고 하면 그냥 때려버려야 되거든요. 그냥 때려버려야 됩니다. 여기 하나 먹었기 때문에 여기 먹으면서 이제 양득이 되는 거죠. 상 죽이고 이렇게 오면은 그냥 먹어도 되죠. 이러면은 마가 지금 상을 노렸는데 요거는 이제 상이 나가면서 차를 먼저 한번 걸 수가 있겠거든요. 차를 먼저 한번 걸 수가 있고 차가 5성 가서 이제 먹으면은 그때 끼우겠다 이런 수를 둘 수도 있고요. 차가 요렇게 한번 나가 봅시다. 이거는 이제 마가 상을 취하면 차가 여기 오면은 마가 그냥 죽어버리죠. 예, 요런 수 때문에 마가 그냥 죽습니다. 갈 데가 없죠. 여기 와서 죽이고 포로 먹었을 때 끼우는 수 있는데 넘어가면 되니까 별게 없고요. 끼우면 이제 넘어가면 되죠. 이렇게 넘어가면 되니까 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잡으려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되거든요.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되기 때문에 먹고 마가 뜬다 이런 건데 일단 졸 달라고 가도 되고 이 자리로 빠져도 될것 같고요. 여기로 가봅시다. 그냥 요 자리로 가볼게요. 마가 뭐 병을 치겠다 이건데 마가 떠서 먼저 차를 먼저 걸어버리겠습니다. 차를 먼저 걸어버리고 여기 취하겠다 그죠? 차 걸렸으니까 뭔가 응수를 해야 되고 갈 자리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먹질 않겠죠? 차가 죽으니까
요자리 한수입니다. 아, 맥을 막는다. 맥을 막을 수도 있겠네요. 이러면 차가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차가 이렇게 달라고 해볼까요? 마 달라. 마가 여기 가나요? 못 가죠. 차 먹으니까. 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 달라. 먹고 둬도 될 것 같긴 한데, 먹어봅시다. 먹고 한번 넣어볼게요. 줍시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먹을 거고 이제 마가 면포를 한번 걸어볼게요. 지금 포가 죽었죠. 여기 장군이 있기 때문에 포가 죽었고, 일단 먹고요. 이 포가 치하겠다는 건데, 그 다음에 산까지 나가 봅시다. 일단 뭐 거진 대국이 끝났다고 봐야죠. 기물이 워낙 점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먹어버리고 졸로 먹겠죠. 차가 여기 들어서면 되겠네요, 그죠? 먹으면 됩니다. 먹고 졸로 치하겠죠. 차가 사달라 요렇게 오면 졸로 당기면은 뭐 먹고 양득이 되겠네요. 살을 먹고 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포가 있어서 당기면 이제 먹으면 되겠죠. 포가 있으니까 먹으면 먹고 뭐 요러면 이제 대국이 끝났다고 봐야죠. 졸밖에 없으니까 이 독조리 거는 뭐 잡는 게 껌이고 잘 뒀습니다. 뭐 내려온 이게 졸만 이렇게 밀어가지고 뭐 못 움직이게끔 하고 나중에 마루 잡으러 가면 이 졸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둬도 되고 더 둘 게 없죠. 이분이 기마대 기마대고이고요. 찾기 한 점에 먼저 일단 열고 가도록 할게요. 그분들이 오늘 좀 걸린 분들이 다들 잘 두시네. 포다리 끊어서 두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차가 이제 포를 먼저 쫓고 넘어갔을 때 다시 빠지고 이런 식으로 둬도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할 것 같아가지고 차가 이제 포를 달라고 하고 쫓아놓고 이제 다시 빠지고 그래도 됩니다. 일단 면포를 놓고 찾기로 확보를 안 하시네. 양찾기로 확보하고 공략을 해볼게요. 마상 나왔을 때는 변으로 합조를 하는 수가 있으니까 합조할 때 상 나가면은 합조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빠져버리거든요. 상이 먼저 나가가지고 합조를 하는 수를 방비를 합시다. 그리고 우측 차가 나가서 공략을 해볼게요. 차 진출. 먹었으니까 일단 먹으면 될 것 같고 차가 이제 들어오겠다는 거죠. 침투하겠다 그런 거니까 딱 병을 열겠습니다. 차가 세 번째 줄도 모으고 장구도 못 부리게 상이 있어서 장구 치고 끼우는 수도 안 되죠. 장구 치면 그냥 살아받으면 끼우는 수가 안 되니까 귀마까지 진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이 나갈게요. 이거는 뭐 상으로 이제 양득을 치겠다 그런 거니까 상이 먼저 나가겠습니다. 치면 이제 여기를 먼저 때리면서 차가 걸리니까 이거를 드시네. 여기 치는 수가 있죠. 먹어볼까? 일단 먹고 차가 치겠죠. 병을 먹으면 상으로 졸 때리고 가겠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매칭을 좀 저격하기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먹으면서 차를 달라. 그리고 양차합세를 가면은 마가 나오나요? 일단 양차합세랑 가보죠. 양차합세랑 가보고 조를 취하겠다. 이거는 그냥 뭐 마가 빠지면 되죠. 마가 이렇게 빠져도 될 것 같고 견마차겠다. 달라고 하면 다시 나가면 되니까 포를 넘기면은 장구를 부르나요? 일단 뭐 나가봅시다. 여기 졸이 걸려있으니까 아, 마가 나오신다. 이거는 이제 장군 부르면서 이제 마 때린 수가 있으니까 다시 상이 돌아와서 포로 마를 치겠다 한번 넣어볼게요. 장군을 부르셨고 궁을 내리면은 뭔 수가 있나요? 공을 내리면 아무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공을 한번 내려주고 이 말을 달라고 왔는데 같이 말을 달라고 하거든요. 장구치면 먹으면 되니까
말을 죽이겠습니다. 변의 마가 별로 뭐 그게 없고 메리트가 없으니까 그냥 말을 달러 갈게요. 먹으면 같이 먹겠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귀마가 나와가지고 이 포도 좀 떠있고 그냥 마 교환을 붙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먹으면 그냥 먹으면 되니까 먹으면 같이 먹으면 되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으로 양덕을 치는 수도 걸려있고요. 지금은 마 교환이니까 아 먹으면 같이 먹으면 되고요. 먹으면서 계속 상으로 양덕 치는 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으로 치면 마가 여기 뜨는 수가 있네. 살을 먼저 한번 받아줄게요. 살을 받아주는 것도 선수네요. 이건 포로 지금 말을 때릴 수가 있죠. 차를 거니까. 포로 맞때리면서 이 포로 차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양덕보다 말을 먼저 걸어보죠. 차가 피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접속을 끊어버리시네. 아, 접속이 살짝 끊겼나 보네요. 끊겼나 보네요. 이거는 이제 마가 공짜죠. 이 장군이니까 못 먹거든요. 이거는 좀 실수가 아닌가 싶은데. 이 장군이니까 이 졸로 말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에서 또 차 걸렸고. 요거는 좀 악수가 아닌가 싶네요. 먹으면 되죠. 먹어도 이거 먹질 못합니다. 차장이라서. 잘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군!